요! 상식의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 즉 공장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상인데요.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가 없었다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사회주의를 생각하면 그냥 뭐 빨갱이 집단,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 때문에 발생한 일들인데요. 근데 사회주의가 그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로 인해서 생긴 긍정적인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사회주의의 경우에 노동운동과 함께 같이 발달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없다면 오늘날 있는 노동권 대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임금, 근로시간, 해고 제한 등 근로조건에 대한 최적 기준도 없을 거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재보험이라든가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의 고용이 힘들 수도 있고요. 노조를 만든다거나 파업을 하는 거는 꿈도 못 꿀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영국 산업혁명 시절 때를 생각해보자고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류는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는데요. 자본가들은 임금이 비싼 성인 노동자 대신에 임금이 싼 부녀자나 아동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은 기본적으로 노동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죠. 이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형성되면서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회주의 없었다면 노동자들은 지금보다도 더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임금도 지금보다도 낮을 것이고요. 또 사회주의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나온 개념이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인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회보장제도는 독일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1870년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재해나 노동자의 질병 등의 근로문제가 제기되면서 1883년부터 시행된 법률이거든요. 이게 사회주의자들하고 노동운동을 견제하려고 만든 것이어서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법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태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상의료나 평등권 같은 개념들도 많이 태보한 상황일 것이고요. 다만 오늘날에 복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거고요.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복지는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요. 공공부조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데 생활유지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고 공공부조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 전부 사회주의에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복지라는 개념이 빈민, 구제, 기부, 자선 정도로만 인식이 될 것 같아요. 또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오늘날에 비해서는 강하긴 하겠지만 산업혁명 시절 때처럼 막 16시간, 1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노동자들 표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근로시간 축소라는 정책을 회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니겠지만 산업혁명 시절의 노동시간을 지금까지 하고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중노동은 지금보다도 중노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돌아와서요. 오늘날의 복지정책을 주도한 북유럽 국가가 가진 복지 강국이라는 명상은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경제 규모가 탄탄해지면서 사회 안전망도 튼튼해 삶의 질이 높은 유럽 국가 타이틀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삶의 질 순위를 보면 전부 다 북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제 규모가 강한 나라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현대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현대사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뀌는 것도 사회주의의 영향이 크고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 당으로 집권하는 과정도 사회주의의 영향이 큽니다. 또 6.25 전쟁이나 냉전 같은 것들도 전부 사회주의의 영향이 강합니다. 현대사에서 사회주의를 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회주의가 없다고 해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안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사회주의를 대체할 다른 사상이 나와서 그걸 똑같이 할 거예요. 사실 사상은 명분을 더해주는 것이지 실리적인 이해관계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꼭 같은 사상을 가진 나라들의 동맹을 꼭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당장 비아프라 전쟁이 그 예시인데 미국하고 소련이 손을 잡고 나이지 도와주고 있고 프랑스 독일이 미국하고 싸우고 있어서 이렇듯이 사회주의가 없다고 해서 현대사가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도 분명히 또 일어날 거고요. 애초에 2차 세계대전은 사회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냉전 시대 때도 2차 세계대전 독일을 이긴 러시아가 미국하고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실제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마 이때는 사상적인 싸움보다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분쟁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실리적인 이유를 들며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회주의가 없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